세계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앞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을 찾는데 실시간 전단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아동 실종이나 유괴 의심 사건을 알리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하는 캐롤 씨. 어느 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소녀가 현행범인 아버지와 함께 사라졌다는 내용을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건데 사진을 들여다보니 전날 모텔에 투숙한 부녀였던 겁니다. 캐롤 씨가 곧바로 경찰에 알린 덕분에 남성은 체포됐고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동 실종이나 유괴 의심 사건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앰버 경보 서비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페이스북 측은 미국의 전국 실종아동센터와 팀을 이뤄서 미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계정에 앰버 경보를 띄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실종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면 이 경보가 주변 지역 페이스북 가입자들에게 바로 전파되는 겁니다. Each of us can help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alerts that come in and by making sure that you are plugged into the Amber Alert Network via social media. 해마다 미국에서 울리는 앰버 경보는 200여 건. 이런 실종 아동을 부모의 품에 되돌리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SNS가 실시간 전단지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실종 아동 찾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 내 페이스북 가입자들로 시작됐지만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SNS가 아동 상대 범죄 해결에도 한몫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